세계 한민족 경제인들의 축제인 2019 세계 한상대회 유치에 여수시만 단독 신청했습니다. 유치 경쟁 지자체가 없어 여수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여수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밤바다의 매력에 푹 빠질 수 있는 해양공원과 천혜의 경관 향일암을 가진 여수시. 국내를 넘어 세계로 도약하기 위해 2019 세계한상대회 유치에 나섰습니다. 여수는 지금 매년 한 1,5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지금 오고 있는 국제해양도시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 여수 세계 박람회를 계기로 해서 대회장이나 이런 것을 갖춘 컨벤션센터를 보유하고 있고요. 여수는 특급호텔은 물론 1,8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연회장과 전시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계 한상대회를 치르기에 충분한 인프라입니다. 해외 동포 1,000명과 국내 기업인 2,000명이 참가하는 세계 한상대회는 지난 16년 동안 투자 유치와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에게는 해외 진출의 디딤돌이 되기도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층과 그리고 여수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한상대회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여수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019년 세계 한상대회 유치 신청 마감 결과 서울과 부산 등 경쟁 지자체들은 신청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개최될 미국 한상대회에서 여수시가 개최지로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